김치볶음밥이나 오므라이스 등을 컵에 담아 파는 이른바 컵밥. 이 컵밥 한 그릇의 가격은 2,500원입니다. 먹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 가난하고 바쁜 고시생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이 컵밥이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동작구청은 지난 23일 컵밥집 네 곳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생존권이라는 거는 그 꼭 노점을 해야지만 생존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 생존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도로에 나와서 그런 생존권 때문에 나온다면 사회 질서가 엉망이 돼. 컵밥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노량진 일대의 컵밥 노점상은 50개 정도입니다. 상가 상인들은 우후죽순 생겨난 컵밥 노점상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합니다. 가진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작은 매장이잖아요. 저희도 영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아니고 합법적이지도 않고. 결국 매출이 떨어진 상가 상인들은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노점 상인들은 컵밥은 단순한 영업이 아닌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합니다. 생존권이잖아요. 여기서 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이 자리를 뺏기고 장사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일서부터는 살아가기 막막한 거 아니에요? 동작구청은 노량진 고시촌에 남아있는 50여 개의 컵밥 노점에 대해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강제 철거만이 해법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결국은 그 강제 철거로 인해서 결국 그 노점상들이 과연 사라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결국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일을 해야지만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강제 철거를 먼저 할 것이 아니고 노점 상인들이 결국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정부나 그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영업권과 생존권 사이에 놓인 컵밥. 컵밥 노점상과 주변 음식점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김담비입니다.